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테슬라가 요즘 엄청난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난리 났습니다. 테슬라 딜러쇼 앞에서 데모하는 모습입니다. 야,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똑같은 테슬라 모델을 샀는데 한달 사이에 몇백만 원, 그것도 뭐 1,200만 원이 아니고 5,600만 원이나 가격 차이가 날수 있느냐? 완전히 열받은 거죠. 이거 테슬라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연을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작년 10월에 테슬라가 첫 번째 할인 공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반짝 테슬라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상하이 공장에서 한 10만 대가 출고됐는데, 12월에 다시 털썩 주저앉았어요. 5만 6천 대로. 전월 대비 44%가 하락하고, 전월 동기 대비 20%가 하락하니까 테슬라가 또다시 금년 1월에 또 대규모 2차 할인 공세를 했는데 한 2,800불부터 6,700불까지 팍팍 깎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6,7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700만 원 이상을 깎아준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사진에 보시는 게 테슬라 모델 3이고 가장 그 저렴한 모델인데 이것을 38,700불에 팔다가 33,471불, 무려 5,200불을 깎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차인데도 언제 샀냐에 따라서 한 600만 원가량 가격 차이가 나니까 옛날에 테슬라 산 사람들이 열받은 만한죠. 진짜 이거 어처구니없는 할인 공세인데 왜 이러냐 하면은 테슬라의 글로벌 주문 잔고가 작년 7월에 정점을 때렸답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확 감소했는데 무려 85%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북미에서는, 미국하고 캐나다에서는 테슬라의 주문 잔고가 거의 제로고, 중국에서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주문 잔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뭐 작년 10월, 금년 1월에 엄청나게 할인 공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신 전문가하고 이야기해 봤는데, 이것은 새로 생긴 테슬라 회사가 아주 잘못하는 경영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테슬라라고 하면 아주 몰락해 버린 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글로벌 오토메이커 사이에 불문율이 있대요. 한 가지 꼭 지켜야 되는 불문율이 뭐냐면, 뭐 미국 자동차 회사인지 일본, 독일, 한국 자동차 회사들인지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라 그러면 갈수록 이 기업 이미지하고 자기가 맹기는 자동차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답니다. 이건 아주 불문율입니다. 근데 이 테슬라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막 할인 공세를 나가면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이거 뭔가 허접하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면 테슬라 차는 싸구려라는 인식이 뱉겨내는 거예요. 이게 뭐 냉장고나 이 선풍기 같은 일반 상품하고 자동차는 다르답니다. 왜냐면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뭐 때로는 부를 가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젊음을 가시하는 수단으로 자동차를 산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차라는 게 승차감도 좋아야 되지만 하차감도 줘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할인 공세로 싸구려 차라는 인식이 한번 꽉 뱉히면은 이게 중국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발붙이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그럼 왜 테슬라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할인 공세를 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 진출한 지 불과 2년 만에 부메랑의 덫에 걸렸다는 겁니다. 작년 8월에 중국의 관영 매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아, 땡큐 소 마치 테슬라. 테슬라가 중국에 투자해준 덕분에 상하이, 닝보, 양치강 델차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오토칩, 자율주행하는 완벽한 자동차 생태계가 생겨났는데, 이거는 테슬라 덕분이라고 칭찬해줄 정도로 테슬라가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취약한 부분에 결정적으로 기술 이전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부메랑 효과로 테슬라가 팽당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비아디가 1위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1위고 무려 마켓쉐어가 32%고 테슬라는 겨우 44만 대 팔아서 7.7%인데, 문제는 외국의 전문기관의 분석이 아니냐면 New Electric Vehicle, 새로운 유형의 전기차 비중에서도 테슬라가 토종 중국의 전기차 업체한테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NIO, 지럴리, 엑스팽 모터스 같은 어떤 토종 새로운 전기차 업체가 아주 강력하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세계 2대 시장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하고 차이나에서 이제 3년 초과입니다. 베이징 정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속으로 지금 아직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테슬라를 팽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베이징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를 2020년 초에 뭐 엄청나게 인센티브를 많이 줬습니다. 뭐 금융 세제 인센티브를 줘서 데려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기술을 다 빼먹었네. 그러면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의 기본적인 철학은 간단합니다. 초기에 외국의 선진 그 기술을 가진 기업을 엄청나게 투자 인센티브를 주면서 데려와가지고 중국 시장을 향유하게 만들어줍니다. 테슬라 이 방대한 중국 시장에 물건 팔아먹었으니까 그 대신 기술 달라 이겁니다. 테크놀로지 달랍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한테 기술을 거의 빼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토사구팽입니다. 두 번째 삐지 가만히 테슬라는 회사를 보니까 저거 그냥 놔두면은 중국의 커다란 안보의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통신시설을 파괴했는데 왜냐면 인터넷 시스템이 안 돌아가도록 근데 테슬라의 창업자가 맹긴 스타링크라고 전 지구 둘레의 인공위성을 맹기로는 어떤 그 스타링크 네트워크를 통해서 막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뭐 인터넷하고 SNS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상황을 전 세계에 퍼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은 강력하게 인터넷망이나 그 SNS 무선 통신 같은 거를 통제하고 있는데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데 스타링크가 이걸 확 뚫고 들어오면 중국 베이징 정부 입장에서는 정권 유지하는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위협입니다. 두 번째는 저 카메라를 장착한 테슬라 자동차가 뭐 이미 한번 군사기지 왔다 갔다 하면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데 테슬라는 회사가 이러기 때문에 중국이 국가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을 맹기러 가지고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를 야 중국에 맹기러라. 그래갖고 이제 테슬라가 2021년 10월에 중국에 맹길긴 맹길었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베이징 정부하고 테슬라하고 막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답니다. 왜냐면 베이징 정부는 이 데이터 센터의 관리를 중국의 국유기업이 하게 하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거를 모든 정보를 중국 파트너한테 줘버리면 테슬라의 비교 우위가 없어지거든요. 두 번째, 테슬라가 이제 상하이에다 엄청나게 전기차 공장을 맹길 때의 테슬라의 전략은 야 이거 꼭 먹고 알먹기다. 인건비가 싼 차이나에서 갑자기 메이드 인 차이나 전기차를 생산해 갖고 미국에다 수출하면은 엄청나게 갑자기 미국 시장에다 팔 수 있으니까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정부가 얘기하는 꿈 깨라 테슬라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작년에 인플레 감축법을 맹기라 하고 미국에서 팔리는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나 부품 소재의 일정 부분 이상은 미국에서 생산하든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 뭐 캐나다, 멕시코, 코리아 같은 나라에서 생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전기차한테 주는 7,500불 정도의 텍스 크레딧을 못 받는다 이렇게 발표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테슬라가 쓰는 전기차 배터리는 거의 중국제예요. 지금 현재는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1등입니다. 2등이 우리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죠. 그런데 이제 GM 포드가 전기차를 맹기는 데는 이제 등치가 크니까 좀 테슬라한테 뒤져서 느렸는데 지금 GM 포드가 야심차게 전기차를 금년부터 출시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GM 같은 경우는 3년 내에 북미 시장을 장악하겠다. 그러면서 GM의 계획은 23년 하고 24년 사이에 1년에 40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맹기고 2025년이면 불과 2년 후에는 100만 대를 맹긴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의 왕좌를 이제 뺏겠다는 것인데 그게 제가 보기에 가능한 게 뭐냐면요. 미국의 자동차 시장의 구조는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미국은 자동차 시장 구조의 3분의 2가 승용차가 아니고 SUV 아니면 픽업트럭입니다. 그런데 이 픽업트럭은요. 이게 뭐 일본 도요타, 혼다, 뭐 한국, 독일 기업들이 뛰고 날아도 절대적으로 미국의 생산업체인 GM 포드가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대요. 이런 측면에서 GM하고 포드가 픽업트럭하고 SUV 시장을 집중 공략해갖고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건데
테슬라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죠. 작년에 텍사스의 제2의 전기차 공장을 이제 완공하면서 아 우리 테슬라도 전기차 픽업 트럭을 작년부터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외신에 의하면 아 작년에 생산 못하고 빨라야지만 금년에 생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장벽이 일반 승용차하고 미국에서 잘 팔리는 픽업 트럭하고는 엄청난 기술 장벽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모의 경쟁 문제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전 세계 공장을 4개 갖고 있는데 뭐 상하이 공장 그런 데 치고 이제 뭐 100만 대 가까우니까 규모의 경제가 된다 해도 두 번째 맹긴 게 이제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그 다음 베를린 공장, 그 다음에 새로 맹긴 텍사스 공장인데 예를 들어서 베를린 공장은요, 모델 Y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작년 6월에 한 달에 4,000대를 생산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겨우 3배인 12,000대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이거 연산 기준으로 생각하면 10몇만 대밖에 안 되는데 이 10몇만 대, 뭐 20만 대, 30만 대를 이렇게 공장에서 생산했다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 못하고 그러면 유럽 시장에서,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벤츠나 무슨 BMW가 경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외신 보면 아,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성이 미국에서 1위다. GM이나 포드보다 앞질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 문제도 자동차 전문가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아, 맞댑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생산 과정을 아주 단순화시켰죠. 획기적인 생산 공정의 개선이죠. 근데 이제 테슬라 자동차의 절정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자동차의 기본 기능은 있는데 자동차에 있어서 지난 100년간 세계 모든 글로벌 오토메이커들이 쌓아온 어떤 편안한 승차감, 안전성 이런 자동차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의 생략되어 있던 겁니다. 근데 굴러는 간대입니다. 그런데 미국 소비자나 유럽 소비자 입장에서는 GM이나 포드 같은 나라가 본격적으로 좋은 전기차를 내놓기 전에는 뭐 테슬라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GM 포드가 완벽한 자동차 안락함, 편함, 안전성, 모든 시스템을 갖춘 데다 전기차 기능을 갖추면은 궁극적으로 경쟁하기 힘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